걔 부끄럼 엄청 많이 타잖아. 아, 그래요? 그리고 오른쪽 문제도 살짝 풀어봐.
오케이. Let's do it together. 한번 같이 해봅시다. 문제 다 풀어봤어? 이제 볼게. 자, 잊을 수 없는 그 냄새. 이거 언제 알지? 마들렌. 마들렌 먹어본 사람? 마들렌. 좋아요, 마들렌? 맛있어요. 맛있어요? What flavor? 무슨 맛 가장 좋아요? 그냥 기본. 이거 기본? 네. 소리는? 초코. 무슨 맛 있지, 마들렌? 다양하죠. 블루베리, 본 건 블루베리, 치즈, 초코, 기본. 에이직. 기본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 그쵸. 남자애들 뭐 하냐? 마들렌? 내가 마들렌 뭔지 알아? 뭐야 마들렌? 이거야? 형제 먹어봤어? 언제? 저희 엄마가 해주셨어요. 어머니 해주셨다고? 어? 정말 요리 잘하시나 보다. 자, 볼게요. 빨리 끊을게. 자, Have you ever smelled something that took you back to a specific time or place? 당신은 당신을 어떤 시간이나 어떤 옛날 장소로 여러분들을 다시 회상시킬 무언가를 냄새 맡은 적 있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딜 갔어? 냄새를 맡았는데 옛날에 내가 여기 갔던 기억이 막 떠오르고 그랬던 적 있는 사람? 그런 경험? 어린이집에서 썼던 비누 향기들. 아, 맞아. 언젠가 맡아본 기억이 있는 향기였는데 맡으니까 기억이 났어요. 맞아, 그런 거. 그런 경험. 또 있는 사람 그런 경험. 냄새 때문에 옛날 추억이 떠오르고. 동아, 그런 냄새 맡아서 그런 경험 있니? 없어? 괜찮이 없어? 냄새를 맡았는데 아, 아이브 누나들이 생각나고. 자, that's exactly what happens in Marcel Proust's novel In Search of Lost Time. 자, 그것은 정확히 프라우스트의 소설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소설에서 일어난 일이다. Because of the smell of Madeleine dipped in tea, a character certainly remembers being at his aunt's house as a child. 자, 차에 담궈져 있었던 마들렌의 냄새 때문에요. 한 등장인물이 갑자기 예전에 어릴 때 이모 집에 있었던 그 시절을 떠올리게 된답니다. When you suddenly remember something clearly because of a scent, you are experiencing the Proust phenomenon. 자, 당신이 갑자기 무언가를 냄새 때문에 분명하게 기억하게 될 때 당신은 이 프라우스트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The power of the Proust phenomenon has been demonstrated in scientific experiments. 한 과학 실험, 여러 과학 실험들에서 이 프라우스트 현상의 힘이 많이 묘사가 되었는데요. A researcher, Dr. Rachel Harris, showed the subjects some images with accompanying scents. 한 연구원인 레이첼 박사가 그 피 실험자들에게 어떤 같이 동반되는 냄새와 함께 어떤 이미지를 보여줬는데, Later, 그 이후에, she asked the subject to recall the picture they saw. 그 사람들한테 그들이 본 그 그림을 떠올려달라고 물어봤대요. When participants were allowed to smell the scents again, 그 냄새를 다시 맡기 허용을 했을 때, they were better able to remember the pictures than they were given nothing to smell. 아무것도 냄새를 맡을 것이 없었을 때보다 더 잘 그 기억을 했답니다. Dr. Harris then conducted this experiment using hearing and touch in addition to smell. 헤르시 박사는 후각과 더불어서 청각이나 촉각을 사용하여 실험을 한 번 더 수행을 했는데, this sense, 이러한 감각들은 did not produce the same result, 같은 결과를 내진 않았답니다. This suggests that the sense of smell must be linked to the part of the brain that controls memories. 그래서 이 후각이 어떤 우리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을 거라고 이것이 암시를 한답니다. 아, 또 냄새만 또 이끄는 기능이 있네요. 왜 그렇지? 답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은 4번. 2번은 5번. 3번은
3번. 4번은 memories입니다. 일단 숙제는 먼저 내드릴게요. 기억하지? 평일은 하나, 주말께 있으면 두 개? 이제 리뷰 테스트 리뷰 테스트도 내줘야겠다 그럼. 그럼 83점까지 83? 아니지 않아? 원래 리뷰 테스트 있는 날 한겨울지 시작인데 어? 아닌데? 뒤에 누가 있네? 그럼 리뷰 테스트까지만 하면 되지? 어, 리뷰 테스트까지만 74에서 79까지 가지고 리뷰 테스트는 풀어 오시고 그 74부터 77페이지까지는 책에다가 모르는 단어 뜻 정리해 오시고 그 이것 뜻 정리해놓는 얘기는 오른쪽 밑에 단어 뜻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해석을 시켰을 때 바로 보고할 수 있도록 그 본문에다가 모른다 이렇게 뜻 써놓으란 얘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프린트 오늘 뽑아드릴 거고 여기다가는 해석하고 우리 동사 체크하는 거 기억나니? 어, 동사 체크까지 저기다가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듣기는 숙제 어딘지 알아요? 네. 그러면 지금 조용히 쉽시다. 선생님 저거 뽑아올 테니까.